빠방하이 짱구는 못 말려 인기 3대 천왕 짱구, 흰둥이, 그리고 짱구 아빠 아빠 캐릭터가 이 정도로 인기 끄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가딘성 가스팩으로 명언 퍼레이드를 날려주시는데 인기가 없을 수가 없죠 로봇 아빠 팔씨름 장면, 어른 제국의 역습 회상 장면 등 입덕 포인트 맛집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감동적인 면만 있는 건 아닌데요 오늘 빠방이들도 몰랐을 짱구 아빠의 비밀들을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짱구 아빠의 소름 돋는 비밀 탑5 시작하겠습니다 어렸을 때는 쥐꼬리 월급이라고 무시했던 짱구 아빠 몇 번 영상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서울 금교 마당 딸린 2층 집에 닭차도 가지고 있지 어마어마한 스펙의 소유자이죠 그리고 한동안 인기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하며 SNS에서 난리가 났던 짱구 아빠의 학력 명문대학인 와세다 대학 출신이라는 소문이 퍼졌는데요 정말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루머로 밝혀졌죠 과거 회상신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고졸 아니면 대학교 중퇴로 추정됩니다 대학 입시에서 불합격하고 파칭코에서 놀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노래하는 엉덩이 폭탄 편에서는 15년 근속 기념으로 여행권을 받았는데요. 계산해보면 20살부터 일한 셈이니 고졸임은 확실해 보입니다. 강원도에서 아빠와 농사지으며 공부하다가 대학 입시에서 떨어진 짱구 아빠. 서울에 올라와 한동안 파칭코를 전전하며 방황하다가 떡잎 상사에 취업한 거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 집도 얻고 가족도 얻고 자수성가한 겁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땀 뻘뻘 흘리며 밤늦게까지 일하니 발냄새가 지독할 수밖에요. 물론 짱구 아빠 발냄새는 선을 넘었습니다. 최근에는 아예 양말에서 벗어지 자라나기도 했죠 와우 오늘도 평화로운 자본주의 한 기업이 여기서 냄새를 맡습니다 아 양말 냄새 아니고 돈 냄새요 세가토이즈는 짱구 장난감 출시 기념으로 아예 이 양말을 그대로 구현하는 만행을 벌이는데요 짱구 아빠 양말 냄새의 100분의 1 강도로 제작했는데도 극악의 냄새라고 합니다 이 양말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화제가 되는데요 세제업체와 세탁기 업체가 전시회가 끝나면 양말을 빨아도 되냐며 도전장을 날립니다 그리고 대결은 쿨하게 성사 처음엔 악취를 측정하니 최대치인 8 그리고 세탁한 후 결과는 0 세제와 세탁기 연합의 승리로 끝나죠 세 개업 모두 톡톡한 홍보 효과를 보는데요 여기서 부족했나 봅니다 몇 달 뒤 방영된 이 장면 여기에 간접 광고가 포함됐다는 사실 아셨나요? 바로 트윗 대결에 참가했던 샤프 세탁기와 냄새 측정기 그리고 또 한 장면에서는 세가 토이즈의 짱구 장난감이 보입니다 발냄새 하나로 간접 광고까지 따내다니 참 대단하네요 이렇게 간접 광고만 나오냐고요? 아예 모델로 대놓고 등장한 광고도 있죠 너의 이름은 영상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애니 광고 참 좋아하는 산토리입니다 산토리는 커피 음료인 크래프트보스 신제품 출시에 맞춰서 단편 에피소드를 제작했는데요 역시나 짱구 아빠의 회상신 뇌절 근데 볼 때마다 눈물 나는 건 뭐죠? 회상 후에 산토리 음료를 시원하게 마시는데요 열심히 일한 후에 커피를 목 막힐 것 같긴 한데 커피 광고니까 뭐 원래였다면 여기서 맥주를 마셨겠죠 힘들게 일하고 와서 목욕을 마친 후 마시는 맥주는 이렇게 좋아서 마실 때도 있지만 영업하느라 어쩔 수 없이 마시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파워 영업맨 짱구 아빠 이럴 때 보면 참 불쌍합니다 사장님 집 앞마당에서도 영업 바베큐 파티 가서도 영업 찜질방에서도 영업 하지만 영업을 가장 많이 하는 장소는 술집이죠 그렇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술을 엄청나게 마십니다 애주가들은 피할 수 없다는 그 질병 치질 짱구 아빠도 치질을 달고 살죠 그리고 이어지는 충격적인 장면 두둥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건 미방영분인 아빠가 입원했을 편인데요 무려 4편에 걸친 대장정 에피소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1편인 아빠 엉덩이가 아파요만 방영됐습니다 이날도 어김없이 술을 진탕 마시고 온 짱구 아빠 다음날 바로 치질에 걸립니다 처음엔 소문이 날까봐 숨겼지만 짱구 엄마의 매운 카레 짱구의 크리티컬 히트로 결국엔 들키고 말죠 약 사러 갔는데 하필 옆집 아줌마를 만나는데요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서 온 동네 사람들의 위로를 받으며 병원으로 출동합니다 남자 선생님은 어디로 가 여자 선생님의 간호사밖에 없는 이 병원 부끄러워하며 엉덩이를 보여주고 보통의 수술을 시작하죠 그리고 병원에는 짱구 아빠의 비명소리만이 그렇게 수술을 입원하는 내용을 다룬 에피소드인데요 인근 꿀잼 에피소드입니다 짱구 아빠 바지 벗은 장면이 많이 나와서 미방영된 것 같네요 저도 맥주 좋아하는데 조심해야겠습니다 물론 망가지는 모습도 많이 보이고 치질도 걸리긴 했지만 짱구 아빠의 인기는 엄청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또래나 20대에게는 인기가 없죠 특히 게이에게 인기가 많은데요 이 아저씨 기억하시죠 결국엔 입술까지 뺏겼습니다 그리고 짱구 아빠를 좋아하는 또 다른 계층이 있었으니 바로 여고생 붉은 장미 삼총사의 용숙대장이 짝사랑하기도 했는데요 다른 여고생에게도 러브레터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도 어김없이 지옥철 한 변태가 여고생을 성추행하는데요 그때 갑자기 지하철이 멈춰
짱구 아빠가 그 변태 머리를 퍽 하고 칩니다. 짱구 아빠가 구해준 줄 알고 첫눈에 반한 이 학생은 전화번호를 따가는데요. 그 후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출근길마다 마주치죠. 그러다가 사랑에 빠진 이 학생은 짱구 아빠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는데요. 짱구 아빠는 자신이 그렇게 멋진 아저씨는 아니라고, 그때 구해주려고 한 게 아니라 실수로 그랬던 거라고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러고는 바로 전화번호를 지워버렸죠. 그러던 어느 날 또 다른 치안을 발견한 짱구 아빠. 이날은 당당하게 풀스윙을 날려 다른 여자를 구해줍니다. 멋지네요. 맨날 예쁜 여자만 보면 해볼쭉하지만 짱구 아빠는 짱구 엄마에게 일편단심입니다. 짱구 엄마와 짱구 아빠의 러브스토리는 다음 순위에서 이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틈만 나면 서로 오해하고 이혼하자며 가출하는 두 사람. 말은 이렇게 해도 사실 둘이 너무 사랑하고 있죠. 애니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크레용 신작 만화책에서는 난리 납니다. 아직도 신혼처럼 둘이 만화책으로 직접 보시고요. 이 둘은 짱구는 못 말려 덕분에 결혼했다는 사실 아셨나요? 이 둘의 연애 당시 인기 애니가 짱구는 못 말려였다고 하죠. 짱구 엄마의 절친 미숙이 아줌마가 들려준 둘의 러브스토리. 둘은 길에서 손수건을 떨어뜨리며 첫눈에 반합니다. 그런데 친절하기만 하고 영 답답한 이 남자, 프로포즈를 절대 안 하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집에 짱구 할아버지가 찾아오는데요. 둘이 결혼할 거냐는 질문에 우물쭈물대는 짱구 아빠. 우유부단함에 마음 상한 할아버지는 사위로 세탁소집 아들을 점찍어놨다며 둘의 연애를 반대합니다. 엎친 듯 엎친 격으로 짱구 아빠가 바람피운 걸로 착각한 짱구 엄마는 세탁소집 아들과 연애를 시작하고 이 둘은 헤어지게 되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서로를 적당히 잊었을 때쯤 서점에서 마주칩니다. 그렇게 사랑을 확인한 두 사람은 양가 부모님께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가죠. 이때부터 티격태격대던 할아버지들, 특히 짱구 외할아버지는 파워반대를 하는데요. 그러던지 말던지 친할아버지는 TV를 켜고 짱구는 못 말려를 감상합니다. 상견례하다가 가쁜 TV 감상 타임. 그 프로그램엔 짱구와 말 말투랑 행동이 똑같은 말썽꾸러기가 나오고, 짱구 엄마는 저런 애를 낳아도 절대 때리지 않고 사랑으로 보듬어주겠다는 실언을 합니다. 마냥 웃죠. 반면에 짱구 아빠는 엄하게 혼내겠다고 하는데요. 너무 물러보여서 짱구 아빠를 싫어했던 외할아버지는 이 얘기를 듣고 마음이 열렸는지 둘이 애를 낳은 후에 생각해보라며 급발진을 합니다. 결혼을 허락해준 거죠. 결국 짱구는 못 말려 속 짱구는 못 말려를 보고 사랑이 이루어졌다는 아름다운 이야기. 그 프로그램을 본 짱구의 반응이 킬링 포인트인데요. 왠지 천박한 것 같다며 고개 절레절레. 짱구야, 이건 자기 디스인 거냐? 요즘 애들은 모를 짱구 아빠의 또 다른 비밀. 짱구 아빠가 담배를 피웠다는 사실 아셨나요? 그것도 10년 넘게 담배를 피운 꼴초이죠. 국내에는 죄다 미방영됐지만 금연으로 내기하는 에피소드도 많습니다. 방영 당시인 90년대에는 담배에 대한 인식이 지금과는 달라서 짱구는 못 말려에서도 담배 피우는 장면이 주구장창 나오는데요. 방에서도 피우고 사무실 안에서도 피우고 심지어 애들 애니인 액션 가면 속 빌런도 담배를 피우고 있죠. 뭐 여기까진 시대적 배경이 그렇다 치고 이해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은 선을 세게 넘었죠. 짱구 엄마가 짱아를 임신했을 때도 집에서 담배를 피우다니요. 그래도 여기엔 감동 스토리가 있습니다. 오늘도 짱구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자 컨디션이 안 좋은 짱구 아빠. 임산부인데도 아침을 차려준 짱구 엄마에게 반찬 투정을 합니다. 그것도 담배를 피우면서 말이죠. 힘들게 일하는데 신경 좀 써달라고 하자 짱구 엄마는 울먹이면서 임산부인 자기에게나 신경 써달라고 맞대를 합니다. 짱구 아빠는 아차 싶었는지 담배를 끄죠. 이 상황에도 웃으면서 점심 도시락을 정성껏 챙겨보내는 짱구 엄마. 기분을 안 는지 모르는지 또 빵이냐며 투덜댑니다. 이분 좀 맞아야겠네요. 뭐? 짱구 아빠도 이해해줘야 하는 게 요즘 일도 잘 안 풀리고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 건데요. 지하철에서 남자랑 입맞춤을 하질 않나, 프레젠테이션 때 짱구 때문에 망신을 당하질 않나, 사무실에서도 줄담배를 피워댑니다. 이에 유미 씨는 설마 집에서도 피우는 거 아니냐고 일침을 날리는데요. 짱구 아빠는 급당황하죠.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어 도시락을 열어보니 감동의 편지가. 짱구 아빠는 이제야 미안한 마음이 드는지 깊은 생각에 빠집니다. 어느덧 퇴근 시간이 되고 역에서 내리는데 들리는 반가운 목소리. 짱구와 짱구 엄마가 마중 나온 거죠. 울컥한 짱구 아빠는 모든 게 미안하다며 사과합니다.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집으로 향하고 조용히 담배를 쓰레기통에 던지는 걸로 마무리. 이때 이후로는 담배를 한 번도 피우지 않았는데요. 온천 여행을 걸어도 못 끊던 담배를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한 번에 끄는 겁니다. 참 사랑스러운 가족이네요. 이래서 가정식 하나 봅니다. 명언이 넘쳐나는 짱구 아빠. 최고의 명언은 이거죠. 그래도 반찬 투정하지 맙시다. 마무리. 아직 짱구 유실 에피소드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봐. 엽기 떡볶이.